최근 다년생 식물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줄기의 대부분이 생명력을 가진 식물로 줄기와 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굵어집니다. 채뿌리는 갈근이라고 부르는데 예전부터 유용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채계는 우리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소플라본 성분이 콩의 30배, 석류에 비해 무려 60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계 효능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계 효능 첫 번째,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계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콩의 30배, 석류의 600배나 많은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여 에스트로겐 부족 시에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기능을 대신합니다. 에스트로겐은 40살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폐경을 앞둔 갱년기가 되면 분비량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월경 주기에 흐트러짐, 월경량의 변동, 갱년기에 따른 오름, 화끈화끈 외에도 정신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소플라본은 이러한 에스트로겐 감소,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갱년기 장애나 부정수소 경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 개선에 좋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다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칼슘을 조절하는 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며 칼슘이 뼈에서 과도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측즙에 풍부한 다이제드인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어르신의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기름진 음식 섭취가 많아지고 당뇨 등의 대사 증후군 환자가 늘어나면서 심장이나 혈관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각종 혈관 질환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계는 인삼의 대표 성분인 사포닌뿐만 아니라 카테킨, 푸에라린 등 심장과 순환 기계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성분들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과 카테킨, 푸에라린 성분은 피가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돕고 혈액이 끈적임 없이 맑게 해주며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여 심장 근육의 손상 방지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채계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와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해열 작용과 기침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초기 감기 및 목감기 등 염증을 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에 좋습니다. 채계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이 성분은 동맥 경화의 위험을 낮춰주고 혈관 기능을 높여주어 탁한 혈액을 맑게 해주며 관상동맥이 확장되어 혈관 저항이 낮아지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대뇌 혈액순환이 개선되므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염작용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종 염증이 생겨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며 어떤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통증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절염, 피부염, 기관지염, 위염, 간염 등 다양한 염증은 잘못된 식습관만 바꿔도 각종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항염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칡을 잘 활용하면 각종 염증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독소 배출에 좋습니다. 칡에는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액 속 유해성 금속 이온과 착염 작용을 형성하는데 이는 체내의 중금속 흡수를 억제시키고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여덟 번째,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치계는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해독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취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칠계는 다이진 성분도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켜주어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인한 두통, 위경련, 구토 등의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염에 좋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축농증과 동반이 되면 노란 가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칙을 섭취하면 중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칙은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여 급성,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칙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염 작용을 하여 재채기와 코막힘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칙의 효능, 마지막 열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칙에는 당뇨에 좋은 카테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테킨 성분이 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은 당질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해주며 체내 지질대사 개선과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칠계 효능으로 피부 건강, 위 건강,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칡차와 칡즙은 큰 부작용이 없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나 체질에 따라 알러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칡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도 장기간 복용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장이 약하신 분은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칡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